애들 엄마가 얼마나 찾겠니? 얼른 전화해봐. 어, 알았어, 이모. 아, 그렇지 않아도 애들 엄마가 찾아다니던데. 아, 예, 고마워요. 곧 저기 순남 애미 보낼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아, 그 여자 손님의 애들을 데리고 있대요? 어, 저 순남 애미한테 얼른 말해줘야겠어요. 그러세요. 아까 얼굴 보니까 사색이 됐던데. 그러게. 예, 애미야. 승남이 찾았다. 아, 그래? 어. 아, 얘가 왜 이래? 아,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. 저기 동혁 씨 말이야. 어떻게 알고 작은 어머니를 도운 거래? 오빠는 알지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몰라? 정말 몰라?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. 올케가 동혁 씨 찾아간 거 아니야?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아이, 깜짝이야. 아,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? 안 그럼 동혁 씨가 어떻게 알고 도왔겠어? 부탁할 사람 올케밖에 더 있어?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내가 또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. 많았어요. 아니에요. 제가 미리 전해드렸어야 했는데. 엄마, 나 다쳤어. 고무줄하다. 그랬어? 괜찮아? 안 아파? 아줌마가 약 발라줬어. 미안해요. 애들하고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. 우리 아줌마랑 빵 만들었어요, 아줌마. 아, 그랬어? 아, 애들 잃어버린 줄 알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셨겠다. 저 올라가서 차 한잔 하세요. 들어오세요. 제가 말했죠? 우리 이모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라고. 원래 얼굴 볼 시간 없이 바쁘신 분인데 건강 때문에 잠깐 내려와 계신 거예요. 아, 작업실이 너무 멋있어요. 옷 만드는데 관심이 많다고요? 아, 예.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. 직접 만든 거예요?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. 아유, 솜씨가 좋네. 전문가 못지않아. 어? 아, 감사합니다. 좋게 봐주셔서. 자주 와서 배우라고는 왜 안 해? 아이고, 못 말려. 성격 급한 거는. 언제든지 와요. 원한다면 내가 봐줄 수 있어요. 관련 책들도 많으니까 빌려가도 좋고. 아, 예. 아이고, 이쁘게 만들었네. 카스테라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. 당신 오랜만에 신났겠네.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는 거 좋아하잖아. 그러게요. 당신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? 그래요, 그럼. 이따가 봐요. 이쁘죠? 수련이래요.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. 승남 엄마, 애들이랑 저녁 먹고 가요. 남편한테 맛있는 거 사갖고 오랬거든요. 아, 저 시댁 어른들 때문에 가봐야 해요. 좀 더 이따 가요. 네?
보낸 사람 궁상철, 보낸 사람 이현정? 누구지? 이현정, 이현정.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? 이현정. 비유가스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. 내 첫사랑 연정 씨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. 어머. 아니, 왜 남의 편지를 갖고 계십니까?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 있길래 그냥 아니 다 같이 갖다 주려고 그랬다고요. 어? 아니 연정 씨가 편지를 다 보냈네. 이게 웬일이지? 아 참. 아우 분홍 편지. 공상철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입니다. 당신과의 지난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운. 아빠가 7시까지 읍내 신선 일식집으로 나오래. 야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. 아이고. 할머니! 아이고, 내 새끼 내 강아지. 아이고, 할머니 놀랬잖아. 어디 다쳤대더니 괜찮아? 아이고, 참. 아이고. 근데 야는 누구요? 이네예요, 박이네. 그러니까 박이네가 누구요? 성남이 왜 할머니 친척이라네. 이네야, 너도 들어가자.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응, 그래, 어서 들어가자. 친척이라면 외미하고는 어떤 사이요? 예, 그게... 왜 말을 못한단가? 뭔 사이냐고 묻자뇨. 외삼촌 딸이에요. 아, 그때 그 젓갈 갖고 오던 외삼촌 말이야? 예. 나이 지긋하더구만은. 어지가 쫓기 이상해버리네. 가서 집에 저녁상 안 볼 거야? 아, 가요. 지금 간대니까요. 아이고. 어, 왔구나. 안 꺼라. 야근하는 날은 직원들이랑 같이 먹는 거.